레벨 체인지 주시면 안 돼. 상대방 사이드 빠진다. 자, 머리 컨트롤부터 먼저. 그렇지, 머리싸움 먼저 해주고. 상대방 내 왼손으로 상대방 왼손 가다버려. 그렇지, 머리싸움 해주고. 왼손으로 때려도 되겠다. 이제 왼손으로 머리 해주고. 내가 사이드로 움직여야지. 내가 사이드로. 와, 아, 아, 잠깐만. 아직 시합은 이제 결정은 났지만 저희가 진짜 작전을 제일 공개 안 했잖아요. 아, 당연하죠. 예. 저희가 오늘 마지막 훈련도 했고 이 영상은 시합이 끝나고 나서 나갈 영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작전을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짠 작전은 어떻게 클린치해서 어떻게 붙냐, 그리고 클린치해서 벽에서 몰아놨을 때 그거에 대한 벽 레슬링 디테일을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선수의 장점은 좋은 눈, 매서운 주먹이에요. 근데 반면에 킥은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 수 없는 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오펜스 레슬링이 없다, 그리고 오펜스 줄일 수가 없다, 상대방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먹과 벽에서 레슬링 익스케이프, 그 다음에 익스케이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레벨 체인지와 인앤아웃 스텝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했고, 인앤아웃 스텝, 그 다음에 레벨 체인지, 들어갈 듯 말 듯, 들어갈 듯 말 듯, 마치 쌀고리 게임을 저희들이 하기로 했죠. 네. 그 상태에서 내가 태클을 치는 척 주먹, 그 다음에 레벨 체인지도 인앤아웃 스텝, 상대방의 카운터가 나오는 타이밍에 난 빠질 거고, 다시 레벨 체인지, 그 다음에 실제 태클, 여기까지 저희들이 연습을 했어요. 상대방의 주먹을 효과적으로 줄여가면서 거리를 좁히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한번 조금만 보여주세요, 검정.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완성이 됐기 때문에 공개하겠습니다. 됐으면 돌아가다가 같이 손 한번 흔들어주면서, 저희들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복싱 글러브가 아니라 MMA 글러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는 이 손동작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번 같이 보여주세요. 자, 레벨 체인지, 레벨 체인지. 태클 치면서 주먹. 상대방을 몰았을 때예요. 이제 상대방이, 저희들이 싸우는 케이지가 전용 시합 케이지가 아닌 좀 작은 케이지에서 저희들이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발자국만 뒤로 내가 압박을 당하면, 사이드 스텝이 아닌 백 스텝으로 두 발자국만 하면 바로 케이지에서 저희들이 경기를 하는 그런 타이밍이 와요. 그렇게 돼서 상대방을 압박을 했을 때에요. 내가 상대방에 압박을 해서 클린치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저희들이 했던 게 뭐죠? 투 클린치죠. 네. 저희들이 라이트를 던지던, 내가 레벨 체인지에서 태클을 하던, 라이트를 던진 상태에서 바로 언더업을 파는 그런 연습을 했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내 헤드가 상대방의 턱을 압박을 주면서 머리싸움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것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대방이 도망가는 타이밍인데, 상대방은 이쪽으로는, 오른쪽으로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밖에 못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내가 머리로 계속해서 따라가 주는 연습. 그리고 손싸움에서 내가 압박을 머리를 계속 준 상태에서 압박 나오고 손싸움, 니킥 그러면서 괴롭혀주고, 우리는 이렇게
더티하게 싸울 겁니다. 더티하게. 싱글렉에서도 내가 상대방의 베이스를 봐서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넘기지 못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이 이렇게 못 오게 도망 저의 손을 막고 있죠. 그러면 나는 다시 똑같이 굳이 넘기지 않더라도 헤드 컨트롤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괴롭혀주고 상대방이 도망가면 내가 같이 따라가는 연습을 했습니다. 맞죠? 네. 그 상태에서 같이 싸워주는, 우리 더티하게 싸울 거니까. 신용훈 선수가 굉장히 눈이 좋고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은 진짜 맞짱을 깔 겁니다, 여러분. 맞짱! 가다가 한번 뜻 가다가 후 클린치 후 멀서 헤드 컨트롤 손싸움 니키 어. 버티하게 싸워주면서 니키 헤드 컨트롤 계속해서 상대방을 턱 밑에 내 머리가 계속 위치함으로써 상대방의 압박을 가해줄 거고, 여기서 연결 연결해주세요. 싱글렉 잡은 상태에서도 상대방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상대방이 이 손으로 계속해서 머리를 밀어내거나 때려줄 수 있어요. 때려줄 수 있는 타이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됐죠? 허리로. 이 오른손이 허리춤으로 들어가면서 때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드릴 동작들을 굉장히 많이 연습했었습니다. 이 동작들을 조금만 보여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네, 계속 연결 하면서 무릎으로 상대방 찌그러뜨려준 상태면 사실 우리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영역이에요, 여기가. 여기까지가 저희들의 좀 작전이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프레스 압박을 할 겁니다. 8주간 연습했었던 거리를 좁히는 것들, 그리고 거리를 좁힌 이후에 클린치에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들, 상대방과 맞짱 가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연습을 했고, 검정도 지금 굉장한 자신감에 차있고, 이렇게 저희가 8주 훈련이 이렇게 끝났는데, 훈련 끝난 그런 소감도 조금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너무 후련하고 8주 동안 힘들었지만 또 다 이겨내니까 또 그만큼 보람차고요. 아, 이 격투기가 해보니까 진짜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혼자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야지 준비할 수 있는 운동이고,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도와주신 분들께. 저희들이 너무 디테일하게는 안 보여줬지만 이렇게 큰 틀의 작전들을 조금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었고, 저한테도 도전이었기 때문에 세계의 빙의리 복서 신종훈 잡으러 갑니다. 네. 잡으러 갑시다!